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를 한 바가 있죠. 이 합의를 통해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도 마무리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강행으로 정치가 또 멈추어서면서 1월 합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 맡고 계시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네, 지난 12월 15일에 여야 5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 처리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1월 처리는 사실상 뭐 어려워졌다, 불가능해졌다고 봐야죠? 예, 1월 처리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소소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입니까? 예, 일단 정치개혁 1소위에서 네.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그동안 한 15차례 정도 해왔는데요. 예, 예. 어느 정도 뭐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은 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각 당이 서로 각 자기 입장들도 제안을 한 상태고요. 예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감대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논의가 이제 남아 있는데, 예. 위원장과 간사, 각 당 간사 간의 협의를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각 당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위원 네. 심상정 위원장하고 예. 그 심상정 정기특위 위원장이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5당 원내대표 간의 정치협상 테이블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하자도 이렇게 촉구를 했던데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예. 이제 그 국회법상 상임위가 정치개혁특위 아닙니까? 예. 상임위 역할을 대신하는 건데 여기에서 보통 이제 결정이 안 나거나 결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면 대개 보면 우리 다른 법안도 예. 원내대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원내대표 간의 정치 협상을 병행하자 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선거제 개혁안을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뭐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보통 우리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여야 간에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일단 합의가 가능한 이제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게 그렇죠. 일단 맞다고 봐야죠. 예.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핵심 쟁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핵심 쟁점은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선거제도를 바꾸자 그러면 어떤 게 바람직하냐 예. 이런 원칙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비례대표의 비율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 비례성을 강화해야 우리가 이른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이 투표한 그 투표 수대로 의석 수가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예. 예. 그러니까 이게 비례적으로 결정되는 건데 비례 대표 이 비율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좀 개선이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는 2대1 지역 대표가 2고 그다음에 비례 대표가 1 이런 제도를 이제 200대 100 의석 수를 제안을 한 거고요. 예예.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연동제를 좀 적용을 시키자. 네네. 연동제라고 하는 거는 이 지역대표 200명을 뽑을 때 여기는 이제 1등을 이제 당선자로 뽑기 때문에 네. 1등에 투표하지 않은 다른 표는 다 사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례성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 예, 예. 요 지역대표에서의 비례성을 좀 개선하자. 또는 이걸 좀 뭐 해소해보자. 네. 이런 취지의 연동제를 도입하는 이런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예, 예. 이 두 가지 비율과 네. 연동의 방식 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그렇군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은 비례대표를 늘리는 대신 지역구 의석수를 이제 200대 100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53석의 지역구 의석수가 이제 축소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 기류가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뭐 반발하는 의원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예, 예. 우리 당에서는 이게 이제 그 당의 협상 방침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네.
걱정하는 의원들이 꽤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225대 75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예. 이게 이제 3대 1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비율이. 네. 그런데 어차피 이거 한 28석 정도를 줄이는 거나 예. 53석을 줄이는 거나 이 줄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의석 한 석을 줄이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 의석, 그 지역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 그 인근 지역까지 이렇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십 석이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28석을 줄이더라도 그 이상의 의석이 영향을 받고 네. 53석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한두 석 줄이는 게 아니고 대거 줄이게 된다면 확실한 개혁의 의미가 있는 그런 비율을 우리가 찾자. 3대 1이 된다면 1988년도 현행 제도가 시작됐을 때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대 100으로 이제 하자는 것은 네네. 우리 비례성도 좀 높이고 대표성도 좀 높이고 특히 이제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이 지역주의를 타파하자. 그런 개혁의 효과가 확실한 비율 정도를 채택하는 게 예. 이왕 줄일 거면 예. 이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의원들도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예. 만약에 개혁의 명분이 확고하다면 우리가 좀 부분적으로 불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좀 기회가 좀 좁아지더라도 감수하겠다. 이런 의원들도 꽤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예. 이게 지금 53석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사실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석이 새로 생기잖아요. 예예.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제 전국적인 비례대표 제도였을 때는 사실 출마가 조금 이제 어려웠는데 예. 지금 이제 권역별로 충청권역, 뭐 대구 경북, 뭐 부산 경남, 그다음에 호남 이런 식의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게 된다면. 네네. 지역구가 없어지는 그 지역의 의원들은 이 권역별 비례대표에 도전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지역구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소지역구 예. 한 사람만 뽑는 소지역구가 53개가 없어지는 대신에 대지역구가 새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새로운 기회가 또 생기는 거니까 예. 의원들의 반발이나 걱정을 조금 설득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단식농성 벌였던 당들을 포함해서 야3당은 왜 여기에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까? 야3당은 이제 연동형 비례제를 하되 네. 독일식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독일식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네. 전체 의석 전체를 비례적으로 배분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전면적인 다당제가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전면적인 다당제가 되면 기본적으로 독일처럼 의회제가 권력구조로서 의회제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의회제는 아무리 다당제가 돼도 과반수 정당을 강제적으로 형성을 하게 돼 있는 제도거든요. 예, 예. 과반수가 안 되면 이제 정부 구성을 못하니까요. 그런데 예.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이 협상이 안 되면 그냥 혼자 정부를 끌고 가겠다는 결심을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전면 다당제가 되면 이제 좀 그런 불안정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예. 두 번째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특징은 네네. 이 지역 대표와 비례대표를 반반씩 뽑게 됩니다. 예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비례대표의 숫자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어요. 예예. 그래서 비례대표를 배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200대 100으로 해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 비례대표 숫자가 적으면 예.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독일식으로 하게 되면 네네. 소수당이 거의 비례대표를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비례대표가 아니고 소수당을 배려하는 제도가 돼요. 아. 그러면 이거 다수당 정당의 이해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네네. 다수 정당을 찍은 정당 투표 다수 정당을 찍은 유권자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유권자들의 표는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또 그런 부작용을.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대표가 절반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거든요. 보통 독일이 지난 15년 동안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정당 투표를 한 걸 보니까 이 소수 야 4당이 있어요. 소수 4당이 정당 투표율을 한 평균이 33%예요. 예.
우리로 따지면 3분의 1이잖아요. 예, 예. 우리로 따지면 200대 100이면 100석이 이 야사당한테 돌아갔던 겁니다. 그러면 이 1, 2 다수정당을 찍은 유권자들의 이 정당 투표는 예. 실현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최소한 1대 1 정도가 되면 이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당 지도부에서도 좀 설명을 하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논의 과정에 기득권 정당 지도부의 목소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아니 그건 그렇지 않고요. 예. 이제 우리 정당은 우리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도출하는 과정이 지난 한 두 달 동안 내부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논쟁 과정에서 지도부 내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예. 물론 이견도 있었죠. 이견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200대 100이라는 게 상당히 과감한 개혁 결단이거든요. 그런데 예, 예. 그 200대 100을 결단하는 과정이 지도부가 결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네. 제가 만약에 정개특위 우리 의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예. 우리끼리만 만약에 이거 발표했다. 그러면 의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 그거 현실 가능하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는데 예, 예. 이 점에 대한 지도부의 충분한 검토나 고민이 없이 이거를 발표할 수는 없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야3당을 잘 설득해서 민주당하고 어떻게 간극을 좀 좁히더라도 한국당 설득이라는 또 큰 산이 남아있지 않나 싶은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의원 정수 확대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면서 야3당하고 또 대척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의견을 좁혀 나가실 보관이 있으신지요? 이제 한국당과의 이제 이견은요, 예. 이제 의원 정수 문제보다, 사실 의원 정수는 이제 한국당이 반대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예. 국민들 여론이 너무 강하거든요, 반대 여론이. 예,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현행 유지를 바탕으로 해서 개혁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이 개혁안을 만들 때, 일단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지역구를 좀 축소하는 결단도 좀 하고 예. 그리고 국회를 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게 좀 돈을 주기 아까워서 월급 주기 아까워서 반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 현재 300명으로도 일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300명으로도 일을 잘 안 하는데 예. 의원 정수 확대한다고 일을 잘 하겠냐. 믿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국민들 여론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이제 그 이른바 식물국회 그다음에 뭐 정쟁국회 이런 국회의 모습을 좀 개혁할 수 있는 결단을 동시에 해야 국민들이 이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열어주실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당 문제는 이 의원 정수 확대 문제보다는 이제 나경원 대표께서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할 방법이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가했죠. 예, 예. 예. 그래서 뭐 총리 추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총리 추천제나 뭐 내각제나 이런 수준까지 가기보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합의가 돼 있습니다. 예. 그 합의의 취지는 이게 이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결국은 여야 간의 협치를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의회 간에 이렇게 대결 상태가 계속되면 대통령도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과 의회 간에 좀 협치를 해서 좀 일이 좀 돌아갈 수 있는 국정이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논의를 해볼 수 있다. 예.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여야 간에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선거제도가 합의된다면 우리 당에서는 그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이제 시작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네네. 입장이고요. 예. 그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과 의회가 협치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제도적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사실 여야 5당이 이제 선거제 개혁안 1월 처리 시한을 정하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합의하게 된 거는 이제 고령의 손학규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이 작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때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드리자면. 형식은 같으나 감동은 썩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의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 농성.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보도를 보니까 네. 한국당에서 뭐 단식 농성이라는 용어를 쓴 게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좀 반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단식 농성이라는 용어 자체는 안 맞는 얘기고요. 예.
그 이제 국민들한테 그 도리가 아니고 예. 뭐 이제 릴레이 농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예. 이제 그걸 어떻게 단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 그 예. 지금 이제 이런 선거제 개혁안이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계속 잘 되려면 일단 국회 보이콧 상황에서는 논의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그래서 네. 한국당이 조혜주 의원 임명 강행의 빌미를 제공해 놓고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과잉 정치 공세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또 청와대와 민주당의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 처리 방식에도 부적절한 부분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두 가지 점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조혜주 위원이 예예.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 특보를 했다. 네. 선거 운동을 도와준 사람은 어떻게 선관위원을 시키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본인이 이름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본인도 모르고 당에서도 모르고 그다음에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일체 어떤 선거 운동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예. 여기에 대한 반론이 사실로서 증명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회의를 참석했다거나 아니면 뭐 선거운동 심지어 전화로라도 어떤 뭐 조언을 했다거나 예. 그런 반론이 없어요. 반론의 근거가.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분의 말이 맞다면 예. 이거는 이제 그 문서의 착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서의 착오라면 이분이 공직을 맡을 수 있는 이 기회를 그 착오 때문에 봉쇄하는 건 맞지 않다. 예예.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한국당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정당 간의 정당과 정당 간의 어떤 뭐 그런 판단의 문제라면 한국당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세 번의 그 선관위원을 추천을 했거든요. 예, 예. 그때 선관위원 추천했을 때 이 세 분이 다 한국당에서 당의 어떤 일을 맡았던 분들입니다. 뭐 네, 윤리위원을 했던 아니면 그 한국당의 여의도연구소라고 있는데 예. 그 여의도연구소에서 일을 했던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일을 했던 분들도 상임위원을 맡았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예. 뭐 근본적인 결격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뭐 의원생활을 했다거나 정치활동을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이제 이번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명단에 올라가 있었던 것이 좀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네. 하지만 이 정도로 해명이 됐으면 예. 만약에 그분이 그 해명과 달리 선거운동을 해서 정말 정치적 편향성이 행동으로서 이렇게 입증이 됐다. 뭐 이런 게 있다면 뭐 대통령이나 특히 뭐 대통령이 이제 임명 철회도 해볼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하지만 지금 그 해명이 맞다면 저는 한국당의 문제제기는 좀 과도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국회가 가동을 멈추면 답답한 건 이제 현 상황에서는 여권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경제 민생 네. 법안이라든지 입법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현안을 눈앞에 두고 굳이 조혜주 의원의 임명을 밀어붙여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기는 제기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전에 검토 단계면은 뭐 예. 이런 여야 간의 이런 그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철회를 아니 그 포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예. 어떤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의사결정을 공개적으로 해서 이게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를 거친 거거든요. 예.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한 것은 야당의 이제 거부 보이콧 때문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법상으로는 그런 경우에는 뭐 결적 사유가 분명히 나와서 확인돼 있지 않고 결적 사유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예. 그런 경우라면 이제 대통령이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이런 정상적인 절차가 서로 이해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되게 되면 그것도 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또 뭐 의혹을 또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네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한국당이 주장하는 그 결격이 정말 심각하다. 그러면 아마 대통령이 철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그 세 명의 그 한국당의 상임위원도 예. 심지어는 거기는 아예 정당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것과 비교해 보면은 이 한국당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 만약에 국민 여론이 그렇게 되면 보통 이런 문제는 국민들 여론에 의해서 각 당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예. 한국당이 국민 여론이 지지하지 않는데 언제고 저런 릴레이 농성을 하거나 아니면 국회 보이콧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있으니까 네. 한국당이 판단을 좀 해봐야 될 문제고 만약에 국민들이
야, 그거 정말 문제가 있는 인사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이면 또 그건 뭐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여론의 방향에 따라서 이거는 정리가 되는 문제니까 그 여론을 수용하고 예. 뭐 어느 쪽이든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래도 어쨌든 여당이 야당 공세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면 적어도 조혜주 임명 강행을 이제 위원 임명 강행을 대신할 당근책도 좀 함께 야당에 내놓는 게 정치가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런 문제가 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대화를 통해서 예. 뭐 다양하게 서로 이제 의견을 좀 교환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대화의 문을 좀 여셔야 됩니다. 네네. 한국당에서 지금 뭐 모든 이제 상임이나 모든 국회 일정을 좀 보이콧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맞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최소한 뭐 원내 수석 회담이나 예. 아니면 원내 대표 회담 정도는 좀 열어주셔서 대화를 좀 해주셔야 그 안에서 예. 어떤 여러 가지 타협점이 좀 찾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일단 원내대표 간의 대화는 좀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 맡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